네, 안녕하세요. 버핏트 조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모의킨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한 업체에서 나온 구인 광고를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보면은 이제 모의킨 인력, 신입과 경력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요 업무들을 봤을 때 특히 학생 입장에서는 많은 두려움을 이제 오죠. 왜냐면 이것을 내가 다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런 의미로 오늘 영상을 이제 만든 겁니다.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한테 모의킥을 배웠던 친구가 이제 진로 상담을 위해서 저한테 이제 보내준 것이고요. 이거는 컨설팅 사업 본부 안에 이제 모의킥과 신입과 경력을 이제 뽑는 그런 공고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모의킹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경력이 좀 쌓이면은 뭐 관리 컨설턴트나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업무 전환도 할 수도 있겠죠. 네, 본부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주요 업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뜨악하죠. 이걸 다 준비하는가? 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한번 이게 물러나죠. 네, 물러나고 이제 질문도 되게 많아지게 되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끝까지 영상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할 부분들을 찾아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신입하고 경력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래쪽에 보시면 지원 자격도 신입하고 경력 1년 이상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력자들이 진열 업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요 업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신입으로 들어가면은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이런 것들 업무를 현재 할 것이고 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준비를 해야 한다. 너가 이제 프로젝트를 투입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하고 싶거나 맞다라고 생각하면 지원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고를 보고 난 뒤에 그냥 이거는 내가 하지 못해 라고 해서 덮기보다는 이런 모의킹이라고 하는 업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방향을 좀 하면 좋겠냐 라고 하는 것을 읽혀 나가야 돼요. 이게 많이 보시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경력자가 어느 정도 되시더라도 뭐 대기업이나 금융권에서 이제 경력 뭐 5년차 이상 뽑는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주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겠죠.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플리케이션 모의킹과 관련된 거와 웹 취약점 점검 둘이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웹 취약점 진단 쪽과 그다음에 저희가 모바일 킹 같은 경우는 필수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의킹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면은 요거는 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웹 해킹, 어플리케이션 모의킹, 모바일 해킹. 요거는 이제 와스 쪽에 관한 대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웹 서비스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오픈 소스들이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취약점 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솔루션 진단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필수 사항이다. 모바일까지요. 요건 뺄 수가 없죠. 신입들한테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IT 자산에 대한 인프라 진단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좀 더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의킹 팀은 이런 것들, 요 부분들을 수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분리가 됐었어요. 기술적 취약점 그 진단 컨설턴트가 보통 인프라 진단들을 이제 수행을 했는데 요즘 인프라 진단, 취약점 진단 관련된 것들이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솔루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솔루션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진단 같은 걸 자동화로 나름대로 이제 스크립트 개발을 해서 자동화하고 이제 보고서까지 많이 이제 자동화가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하루에 한 뭐 15대에서 20대 정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뭐 50대 뭐 이상 뭐 내외로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일정들을 이제 이렇게 고려를 했을 때 모의킹 인력들이 같이 인프라 진단까지 하면은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인력들을 이제 키워 나가는 것이죠. 프로젝트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진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 주유정보통신 기반시설, 특히 지금은 이제 보안 진단이 주유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진단과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금융권 ISMS 뭐 P 플러스 P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인증과 관련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모의킹 업무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인프라 진단 같은 거는 필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면은 좋겠다
라고 해서 많이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급도 요구사항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취업준비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프라 진단 관련된 교육들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자체적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진단 보안 가이드, 요거를 보시면서 스크립트 개발을 좀 해나가시는 것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보고서를 좀 많이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예킹을 준비를 하던, 인프라 진단에 대한 것들을 하던, 그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써 나가야 한다. 일주일에 그래도 정해진 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좀 써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조치를 위한 가이드하고 신규 보안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인데, 요건 이제 비정기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예킹을 하고 난 뒤에 기존에 이제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내놓은 가이드들이 기본으로 있죠. 예, 기본은 있고, 거기에서도 최근 트렌드에 맞게 가이드들을 많이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많이 다르고, 이제 버전도 다르고, 여기도 계속적으로 트렌드하게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모이킹 인력이 취약점만 찾아낸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이드들을 바꿔야겠죠. 예, 바꾸고, 그 다음에 운영자하고 개발자 대상으로 교육도 해줘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계속하지는 않고 이제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고, 신규 보안입니다. 신규 보안 취약점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보안 이슈, 보안 뉴스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개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취약점들, 신규 취약점들이 고객사의 서비스에 만약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모이킹 인력들이 먼저 찾아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도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매일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매일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링에 대한 것들도 하는 업무다. 이게 추후 업무잖아요. 업무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계속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거며 필수사항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분야로 가든 IT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AWS, Azure, GCP 클라우드까지, 구글 클라우드까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선택해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국내에서도 AWS와 Azure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고요. 아무튼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 많이 전환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모이킹, 그 다음에 해당 가이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수행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한 번쯤이면은 좀 구축을, 가상 환경에다 구축을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다가 올려가지고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이런 가상 환경들을 좀 구축을 해 나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침해 사고 분석이나 보안 관제 인원들을 위해서 인프라 보안과 그걸 구축하는 것들, VSphere를 이용해 가지고 강의들이 있죠. 분명히 강의들이 있는데, 이걸 모이킹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분야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인프라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네트워크가 통신되는가 하는 것들은 사실 모이킹에서도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예, 네트워크랑 이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구축을 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무슨 그 기본적인 어떤 소양, 기본적인 좀 이제 용어나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일주일도 안 걸려요. 인프라 구축하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구축을 하고 난 뒤에 그 안에 위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도커 환경 같은 거나 쿠버네티스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올려가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이제 취약점 진단을 하는가 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다. 예, 그러면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개발도 있고 스크립트 개발이 있는데, 스크립트 개발을 이제 자동화, 예, 위에 이제 IT 인프라 진단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IT 인프라 진단과에 대해서 이제 뭔가 버전이 많이 바뀐다거나 환경이 바뀌면은 스크립트 개발도 좀 달라져야 하잖아요. 근데
요것을 이제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봤을 때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자동화를 한다, 뭔가 기능들을 보고서 기능들을 좀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이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 수 있다. 예, 업무잖아요. 업무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솔직히 소프트웨어 개발까지는 뭐 좀 캐스천입니다. 요거는 아마 아래쪽에 소스코드 진단 솔루션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은 소스코드 진단을 할 때 이게 자바고 뭐 C 언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PHP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소스코드 진단 솔루션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경험하기에는 힘들 수가 있죠. 뭐 이렇게 포티파이 같은 거나 스페로 같은 거나 그런 솔루션들이 없잖아요. 좀 체험을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공부하기에는 좀 힘들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소스코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개발을 했던 분들이 하면은 좀 더 잘 볼 수 있겠죠. 시켜 코딩을요. 소스 코드를 보면서 이제 진단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마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좀 있으면은 좋다. 아니면 이제 뭐 자동화를 좀 더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고요. 이걸 개발자 수준으로 하는 분을 찾는다면 욕심이죠. 솔직히 저도 학생들한테 이게 개발자 수준으로 지금 현재 뭐 할 수 있는 게 어떤 서비스들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거나 했다면은 보안보다는 차라리 저런 개발자로 계속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죠. 그렇죠. 환경들이 더 훨씬 더갈 곳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요즘에 이게 뭐 판교 완전 연봉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보다는 진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뭔가 이제 자동화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개발 업무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사실 어플리케이션 진단과 취약점 진단 요 부분이 조금 신입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수준이라는 게 있죠. 예, 수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서 좀 이쪽 방향으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모의킹을 할 때 업무를 할 거니까 좀 준비를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다고 이제 요거까지 다 한번 안 돼요. 못해요.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우대사항이죠. 요 우대사항 갖고 더 이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우대사항은 우대사항입니다. 하면 좋다. 하면 플러스로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우대사항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진 않죠. 다 포함되지 않고 이 중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킹대회 참가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죠. 뭐 해킹대회 참가는 자유롭게 신청서 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1년에 대여섯 개씩 참가해도 되는데 문제는 해킹대회 참가가 의미에 너무나 두지 마시고 해킹대회를 참가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1개월, 2개월 공부해가지고 참가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뭐 팀원들하고 같이 이제 학생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하고 뭐 6개월하고 뭐 한 1년 정도 이상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웹패킹에 대해서 능력들을 끌어올렸다. 그 다음에 내가 웹패킹만 공부를 했는데 포렌식도 한번 해킹대회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좋더라. 이거를 나중에 모의킹 실무나 그런 데서도 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겠더라. 적용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들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해킹대회 참가의 이제 목적이겠죠. 근데 이제 해킹대회 참가한 것들만 열심히 이제 이력서에 쓰면, 물론 여기 중에서 이제 수상을 하면은 입상을 하면 좋은 건데, 뭐 참가했던 것들만 해가지고 뭐 순위가 뭐 이렇게 60이 뭐 160이 30이 뭐 20이 이렇게 됐고 좀 더 좋아졌다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는데, 해킹대회 참가를 너무 많이 한 거에 대해서만 이력서에 쓴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요. 예, 그래서 해킹대회 참가하시면서 부가적으로 참가를 하시면서 필수 사항들은 준비를 해야겠죠. 필수 사항들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AWS나 Azure 같은 거나 아키텍처 설계 실무 업무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력자들한테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다 플러스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보안 아키텍처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경력을 쌓으시면서 이제 고객사들 그 아키텍처를 볼 일이 많이 있거든요. 구조를 많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간단한 기본적인 인프라들 위에서 이제 인프라 여러분들 아까 가상 환경에다가 설치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AWS나 그런 쪽에다가 한번 이것들을 구조를 가지고 인프라 구조를 가지고 설계할 수 있냐,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 해낼 수는 있어요. 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보안 자격증 있으면 좋죠. 요거는 뭐 학생들 입장에서도 딸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기사 자격증 한 개, 뭐 정보 처리나 정보 보안 기사 한 개 정도는 필수 사항이 될 수도 있죠. 필수 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는 부가적으로 시간이 되실 때 좀 준비를 하시라, 뭐 좀 추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이 아까 그 가상환경, 우리가 방화벽, 뭐 IPS,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안 시스템 쪽으로 구축을 해보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저는 지금 현재 거의 필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웹패킹, 모이킹,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도 이제 빠듯하죠. 예, 빠듯한데, 사실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난 뒤에 공부를 좀 하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픈소스는 굉장히 많아요. 예, 한 번쯤은 좀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로데이나 이런 것들은 신입들도 업무를 많이 합니다. 제로데이나 CV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익스플로이트 DB 있잖아요.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준 적이 있는데, 익스플로이트 DB는 아마 뭐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서 그 원데이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누구도 발견되지 않은 취약점들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 나가시면서, 예, 이렇게 보고서로 여러분들이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BOB 같은 거는 K-실드 그런 교육들, 보안 교육 같은 이런 수료된 학생들이 프로젝트로 또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더라고요. 예, 괜찮은 컨셉입니다. 예, 괜찮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두시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제 경력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력자 되면은 좀 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DevOps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DevOps하고 좀 연관이 돼 있어요. 요즘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 뭐 도커 컨테이너 환경, 이런 것들 통해서 DevOps에 대한, 실무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도 교육들도 많이 요청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DevOps나 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넘치죠. 사실 교육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학생들도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하다 보니까 교육을 찾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보안 찾으면은,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근에 저희가 좀 만들고 있는 거고, 온라인 강의는 많이 찾기 어렵죠. 클라우드 보안까지 검색을 하면은 좀 이렇게 교육하고 찾는 것이 좀 어렵지만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교육이나 DevOps에 관련된 교육 같은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회 될 때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모이킹을 하는데 자꾸 이제 바깥쪽에서만 드러나는 그런 웹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해킹하는 것들이 하다 보면은 좀 나중에 좀 이렇게 능력들이 향상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안에 쪽에 이제 내부 모의해킹이나 그런 것들 할 때 이제 DevOps나 그런 것들 아마 경험을 하시게 될 건데, 그때 이제 공부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점검할 수 있냐 없냐 이것들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두시면 됐고요. 모이킹을 하면서도 개인정보에 관련된 강의, 이렇게 지식들은 조금 익혀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CPPG 강의 그 자격증 있잖아요. 저도 있는데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모이킹이나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등한시한다? 예, 그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같은 경우에도 법령이나 지침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좀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제 기술적으로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근데 분명히 필요하긴 필요해요. 이게 하다 보면은 좀 이게 필요합니다. 가이드를 제시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 개인정보의 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법령의 기준으로 이제 가이드를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모의킹도요, 일부요. 그래서 공부를 좀 이렇게 틈틈이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다 여기까지는 경험 있는 경력자 중심으로 우대사항인 것이고, 이외에는 이제 일부는 여러분들이 신입으로서는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딱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할 것들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웹해킹과 모바일해킹 같은 경우나 인프라 진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이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제 필수 사항이 되니까 이제 공부를 해 두셔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뵙도록 하겠습니다.